댓글에 이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왜 지나간 일을 자꾸 뒤집고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 가혹하게 하냐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서울에서 입장이 이렇습니다. 김건희가 개인적인 차인이라면 우리 쳐다도 안 보고. 두 번째, 업소녀라고 하는 분이 댓글을 달아서 업소녀는 영부인 못하냐. 왜 못합니까? 업소녀 영부인 하면 그럴 수 있죠. 김건희는 무슨 일을 하든 차익을 챙기 위해서 어떤 힘을 이용해서 불법을 저질렀고, 김건희가 그 과거에 20대 때 30대 때 좀 그렇게 살다가 그 후에 아주 정상적으로 착하게 검사 갈아타지 않고 살고 이랬으면 우리가 왜 영부인 된 거 왜 과거 들추겠습니까? 직업에는 사실 귀천이 없죠. 그리고 직업이 과거에 어땠던 간에 문제가 되진 않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김건희 여사라는 지금 공적인 자리고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자의 아내의 역할만 하겠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국정운영에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운영 방향을 본인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상황이죠. 본인의 사적 이익과 본인의 사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공적인 것을 마음껏 휘두른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국가에 정말 국민을 분노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소리가 왜 이러한 사람이 도대체 지금의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시청자분들께 전달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